자, 후반전 두 번째 가도록 할 텐데, 여기서, 아, 멋진 대진 나옵니다. 왜냐면 SK 텔레콤 네. 2대0으로 끝내겠다. 네. 정영재, 이 선수가 장난 아니라면서요. 네, SK 텔레콤, 네, T1 내에서 원래 가장 소문나 있던 선수입니다. 각 팀마다 정보를, 예, 네, 대회전에는 수집을 하죠. SK 텔레콤 T1은 누구냐? 유하단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한 입 모아 얘기한 그 이름은 정민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민종이 나오면서 뭔가 느낌의 SK텔레콤 T1이 바라는 그림 그대로 그려지고 있는 흐름이네요. 예, 현재까지 SK텔레콤 T1에서 스타크래프트2를 연습한 선수 중에서 가장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선수가 바로 정민종 선수입니다. 네. 예, 뭐 다른 뭐 김태웅 선수나 정명훈 선수나 아, 뭐 도주욱 선수나 기존의 도택명보다 훨씬 더 스타트에서는 아, 인정받고 있는 그러니까 팀 내에서는 인정받고 있는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많을 거고 게다가 세트 스코어 시작하자마자 스타트에서 도지욱 선수가 아, 상대 포터스 에이스 하재상을 잡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경기 마무리하고 싶겠죠. 네, 단기에 맞서는 박기자 선수 마무리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당연히 폭군 이재동이 나옵니다. 야, 이재동이 드디어 못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가장 많은 승리를 거머쥔 많은 영광을 이뤄낸 네 그런 이재동은 이제도 아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한 이재동 선수가 스타트에서 드디어 맹독충과 여러 가지 유닛을 쓰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인데 과연 앞서의 그런 부담감을 이겨내고 자신의 가지 모든 걸 끌어낼 수 있을지 저도 응원이 되네요. 예, 스타크래프트 시리즈를 통틀어서 가장 아, 최고의 기량 그리고 최고의 성적 아, 최고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점은 다름 아니라 이재동 선수입니다. 아, 말하자면 진짜 진정한 무리군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 선수가 아, 스타트 경기를 했을 때는 과연 어떤 경기력이 나오냐 아, 뭐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역시 궁금하셨던 요소일 것 같거든요. 바로 그 경기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얼마만큼 몸이 준비됐을지 정 윤정 선수는 팀의 에이스라고 해서 스타트 이재동 선수 정말 기다린다. 특히 장단까지 이재동의 스타트 적응은 꼭 필요하거든요. 경기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자, 오하나 맵에서 경기를 진행합니다. 네.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네. 조금 뭐, 네. 네 잠시 좀 렉이 좀 걸리는 그런 모습인데. 네. 네, 이것은 뭐 조속히 바로 해결이 될 것이고. 네. 네. 두 선수 모두 다 지금 굉장히 좀 극도의 긴장을 하고 있을 그런 기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재동 선수, 그 사이에 바로. 예. 네. 예. 네, 경기 시작됐네요. 시작됐네요. 네,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정윤종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이곳이고요. 이건 뭐, 그 대각 딱 뭐 2인형 맵이에요. 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자, 이재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2인종 맵이고, 전체적으로 아주 분위기가 밝은, 예, 이런 맵입니다. 예, 오하나. 예, 정말 그렇죠. 따뜻하고 네. 네, 스타크래프트2의 가장 좀 아름다운 예쁜 그래픽을 감상하기 딱 좋은 맵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맵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이 맵을 좀 추천하기도 했었는데 네, 일단은 저그대 프로토스 네, 일단은 저그 선수들이 좀 어려워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뭐 장기전을 갈 때 어떻게든 무리군주가 나오고 감염증을 잤으면 할만하긴 하지만 그 전 타이밍에 불멸자를 통한 타이밍 러시가 여러 타이밍이 있거든요. 이런 걸 견뎌내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러한 예, 올인 같은 것들은 미리 예, 보고 대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임이 바로 스타크래프트 예, 저그 대 프로토스예요. 네, 저그는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스타크래프트2에서의 저그는 굉장히 좀 부유하게 일벌레를 많이 생산하고 8분 이후에 어떤 타이밍을 노리는 이런 그 종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게다가 끝까지 태클을 다 타야지만 예, 확실히 프로토스를 상대로 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건데 그 전에 프로토스가 분명히 찌를 수 있는 타이밍 말씀해주신 대로 7분대에 들어올 수 있는 뭐 4차 권유의 공격 뭐 이런 식의 그 공격들이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프로토스가 안정적으로 멀티를 먹었을 때 자 이런 것들 정말 좋죠. 네. 계속해서 상대방이 미네랄을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서 채취하는 척을 하게 되면 일꾼들이 돌아다니면서 일할 곳을 인공지능이 와서 찾아다니느라고 일을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만들면서 계속 툭툭 건드려주고 있고 네. 할 수 있는 모든 견제라면서 이재동 선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생각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이재동의 스타트 적응력 지금 몇 퍼센트 몸이 완성이 됐을지요? 네,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공식 무대에서의 어떤 그 경기 경험이 이게 이 두 선수도 태어나서 처음일 것 같거든요. 이 무대 위에서 이렇게 스타크래프트 2를 처음이야, 하는 거는 처음이죠. 이거 무조건 처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좀 긴장도 많이 하고 있을 테고 제 플레이가 과연 나올까 하는 의문감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여지껏 연습해온 결과 준비해온 기간 이런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네. 확실히
그런 것들은 그런 그 측면을 따져봤을 때는 이재동 선수가 조금 더 낫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1경기 하재상과 도적 경기도 네. 하재상이 좀 유리를 예측해봤습니다만 스타 완의 센스를 또 네. 마련하면서 도지혁이 잘 풀어가서 승리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뭐 이재동 선수가 하고 있는 15 일벌레째 살라못을 지으면서 앞마당에 부화장을 건설하고 그러면서 제2 부화장을 제2멀티 하나 더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브로드워 기준으로는 9 오버풀 한 다음에 뭐 두 개의 멀티 하면서 장기전 가는 그런 운영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네 지금 이제 뭐 재련소 짓고 그러다 연결체 그러면서 광자포 이런 순서로 가는 것도 시작은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저희가 한국말로 얘기해서 그렇지 그냥 보시면 딱 그거 아니에요. 예. 네, 포지 짓고 캐논 짓고 뭐 뒤쪽에 뭐 그 상대편 빌드 봐서 넥서스 타이밍 가져 그거예요. 예, 그냥 더블입니다. 역시 네. 스타 원하고 그쵸, 한마디로 한 줄 요약 더블. 네, 그냥 스타 원하고 똑같습니다. 저그 상대로 이제 프로토스를 다 안마랑 먹고 그다음에 뭐 포지 짓고 캐논 짓고 케이트 짓은 다음에 안마랑 먹고 그거 활성화된 이후에 이제 병력 생산하고 네. 이러지 않습니까? 정말 똑같아요. 네, 네 현상이 재밌는 게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정보를 가지신 여기 앞에 계신 팬분들도 옆에 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네. 뭐 이런 의견 공유하고 있는데 저 이상이 생긴 거 제가 퀸이에요. 네, 네. 저 친구가 이제 저그를 지휘하는 그런 친구죠.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가장 변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네. 이런 그 유닛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막 라바도 뿌리고요. 네. 막 수연해서 수리도 하고 네. 이 클립을 이 전방을 많이 뿌리면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거든요. 전방까지 만들어내네요 제가요.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레더를 하다 보면은 저 점막이 어느 정도 펼쳐져 있느냐에 따라서 적의 공격 타이밍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쵸? 예, 중반까지 아주 꾸준하게 펼쳐져 있으면 아 이건 장기전각에 가는 거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조금 점막이 평소보다 좀 적게 펼쳐져 있다 이러면 타이트하게 한 8분 때에 바퀴 위주로 치고 오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점막 점차 안 보이거든 네. 저거 깨야 되는 거예요. 저그는 중요합니다. 네, 저그는 가장 중요한 게 가스 타이밍이 언제 들어가냐입니다. 가스를 짓기 전까지 일벌레를 얼마나 많이 생산을 해놔서 안전하게 그것을 보충해놓고 가스 유닛을 활용하느냐.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네, 일단은 앞마당 지역에서 상대방의 축가스가 조금 늦는 것을 보면서, 네, 탐사정이 주력하는 것을 빠르게 보고, 그러면서 이제 슬슬, 네, 11시 지역으로 대군주가 빨라졌죠? 예, 네, 조금 더 빨리 가서, 요즘에 막 빛과 같은 속도로 대군주가 네. 날아다니기 때문에, 네, 슬슬 들어가서 상대방을 확실하게 보고 맞춰야 됩니다. 예, 가스를 캐는지 안 캐는지 이런 요소까지는 계속 확인을 꾸준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상대가 이제 뭐, 가스에 조금 더 욕심을 내게 되면 아무래도 태클을 한 차원 더 높여서, 그러니까 2티어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상황 이라서 계속 이제 대군주로 상대방의 본진 안쪽에 테크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차관소 확인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얘 엠신공으로 예, 예. 길 완전히 막고 이제도 질러 똑같거든요. 얘도 저 스타원에서도 저글링 여기서 저글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이 처음에 좀 의아했어요. 네. 네 그런데 일단은 상대방이 앞마당에 투가스가 아예 없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바퀴를 빠르게 눌러주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지금 상대방이 포카체제인 거 받고 관문이 언제 어느 타이밍에 늘어나고 있느냐 보면서 일단은 로봇공학 지원소를 바로 올려주면서 상대방의 불멸자를 빠르게 모은 다음에 네. 요즘에 이멸자로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보고 대처해야 됩니다. 네, 박성준, 투신 박성준은 스타투 가드도 계속 몰아치는데 폭군 네. 이재동은 어떤 스타일일지 지금까지는 해체를 쫙 늘려놓는 다음에 지금부터 계속 오기 시작합니다. 네. 네, 관문 이제 늘려가면서 관측선이 나올 만한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관측선으로 이제 상대방 본진 안쪽에 날리면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체제에 따라서 이제 관문수를 조절을 할 것 같거든요. 네, 미네랄을 거의 뭐 750가량 모아놓으면서 관문 5개 늘릴 자원을 모아놨었습니다. 네. 네, 게다가 요즘 보니까 예전보다 로봇공학 지원서를 좀 빠르게 올리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올린 다음에 어차피 추적자가 많은 건 상관없거든요. 일단은 먼저 가장 중요한 건 파수기가 빠르게 나와서 만화를 많이 모아놓은 다음에 역장과 소방패를 몇 번 켜고 펼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멸자를 빠르게 모아서 불멸자로 하는 건데 네. 일단 레어 단계 가면서 슬슬 이제 아예 예, 좀 이제 바퀴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인데 이제는 더 이상 일벌레보다는 병력 생산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퀴 정원을 좀 집중하고 있어요. 이재동은요. 예, 일벌레를 꾸준히 좀 오랫동안 찍었습니다. 게스도 약간 좀 늦은 타이밍에 좀 그 이재동 선수가 가져가면서 최대한 부유하게 플레이를 하고 결국 이제 바퀴와 저글링 뭐 이런 것들로 중반 타이밍을 넘기겠다. 그리고 중반 타이밍에 프로토스가 두 번째 확장을 가져가는 타이밍에 약간 압박을 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요즘 이 파수기 네. 다수 모아서 미리 만화를 채워놓는 플레이 때문에 많이 막혀요. 그렇죠. 원래는 파수기를 지금보다 덜 뽑고 타이밍을 늦게 잡지만 불멸자를 이기는 그런 그림이었었는데 지금은 파수기의 컨트롤을 통해서 아주 쉽게 경기를 잡아내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입구적부터 보고 가스는 4가스에서 멈춘 다음에 지금 이제 바퀴의 스피드업 이후 네. 잠복업 그레이드가 보고 몰아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걸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 편집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금방금방 소환됩니다. 병력도 우르르 내려옵니다. 불멸차까지 왕창 내려오고 있어요. 예. 한타를 막아야 됩니다. 예. 시간을 벌면서 역장을 빼먹고 최대한 네.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포메이션은 갖췄고요. 네, 캐릭터. 자, 일부 병력 빠졌습니다. 이제도 9시 쪽에 있어요. 예, 왔다 갔다 하면서 병력을 좀 끌어주는, 그러니까 시간 끌기가 필요합니다. 1번에! 1번에! 이거는 몇 개 버려두세요. 네, 네, 버려도 돼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역장 두 개 뺐죠. 수호방패 한 번 켜게 하면서 만화 낭발게 했고, 그러면서 네 개의 부하들에게 쏟아지는 바퀴를 통해서 360도 전방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동 파일럿 자원봉각이 또 나왔어. 대기관입니다. 네. 어딘지 간에 네. 육체 자원봉각 계속 병력 육차관에서 네. 지금은 병력 꽉 짜서 빈집 이불 멸점 아예 그냥 빈집 들어가서 네, 네. 경기 네. 그냥 난전으로 만들고 상대방이 건물을 깨겠다. 좋아요. 상대방의 주력은 장난댕을 못해요. 언덕으로 언덕을 보다 끌어먹기 바랍니다. 들어가야 돼요. 이제도 기지막도 해야 돼. 네, 정종 이거 상대방의 네. 플레이에 좀 긴장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너무 잘하는데 이제도 좋은 인체 싸운다면 좋은 인체도 알차리나 지면 상관없어. 지면 이재동이 진짜 잘하는 네. 거는 지금 진짜 잘한 플레이는 뭐냐면 빈집 들어가는 판단도 좋았죠. 지금 들어가서 만약에 와, 네, 대박. 차원광불에 저 붙어있는 파일럿 깨서 정전 만들고 지금 병력 안 싸워줬기 때문에 네. 원치장 중에 병력 저, 그대로 있거든요. 그리고 60차 이게 다 완됐습니다. 이거를 다 잘했어요. 네. 언덕 아래는 아예 내려가 만들고 정윤종은 예. 여기서 경기를 끝내야 됩니다. 보조에 담으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숨도 못 쉬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언덕 위에 가시 촉수까지 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돌파 이 역장이 네. 마그마 안 돼요. 올라가야지. 네. 네. 아주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본진 쪽 타격 심각하거든요. 예. 이들은 좋은 인체도 잘 싸우고 있어. 그런데 본진 안쪽으로 올라갔던 바퀴가 빠르게 정리되면 안 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계속해서 상대방의 병력 줄여주는 것도 줄여주고 네. 예. 예. 본진 안쪽에 들어가 있는 네. 바퀴가 예. 지금 시간을 끌면서 유닛을 모아야 되는 게 요즘 말이죠. 이 이멸자 파수기 러시 때문에 많은 저그 유저들이 저그 못하고 낀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네요. 돌리고 돌려서 침착하게 하니까 정윤종은 대위기 상황이고 어쩔 수 없이 장기전을 가야 되는데 네. 여기라도 깨야 되죠. 근데 여기 내려와야 됩니다. 이제 네. 저기가 없어요. 예, 요것만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재동 어떨 겁니까? 나와 예. 있는 명량 많이 이재동 나와야죠. 많아 이재동 뛰어. 예, 그러면서 오 이거 좋네요. 이 센스 대박이네요. 예, 위상모도 펼쳐놓고 파수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바퀴가 내려오려고 그러면은 역장 쳐놓고 본진 안쪽으로 도망. 그리고 이제 프로토스는 어쨌든 연결체에서 즉폭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예, 잃었었던 어떤 그 유닛 그 일부들 네. 괜찮을 수 있거든요. 아 이거 정윤종 좋아요. 정윤종 싸움 잘하네요. 정윤종 어때요? 네. 이러면서 어때요? 이재동 정윤종 선수 한 번만 파수기가 이제 예, 역장을 많이 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병력을 살리면서 증폭을 모든 증폭을 연결체에만 뿌리고 탐사정만 찍어내게 되면 이재동 이번 경기 못 이기거든요. 그렇죠. 이 병력이 파수기 다 잡고 태워야죠. 네. 유닛 가운데 많이 좁혀졌고 자원줄이 잘 동원을 정윤종 가족이 없을 때 전멸을 뚫어야 돼요. 이재동은 면제 잡고 끌어먹어야 돼요. 이 병력을 더 큰 데미지 줘야 돼. 이재동 해철이 올라가야 됩니다. 시간 싸움 파수기 내려서 빨리 역장 길 막아버려야죠. 정윤종 길 막아야죠. 예. 그럼 저승 SK텔레콤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이재동 선수가 빈집을 들어갔을 때 본진 안쪽에서 계속 의미 없이 추적자랑 싸울 것이 아니라 추적자를 생산할 수 있는 건물과 인공제어소와 이 입구 쪽에 건설되어 있던 로봇공항 시설 예, 이런 것을 우선시키는 네. 성큼 너무 많은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성큼에 돈을 너무 많이 거대 촉수물인데요. 네. 거기서 원래는 프로토스가 당황을 해서 올인을 오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닌 더 장기전을 바라보는 예, 정윤종 선수가 한번 제대로 말려든 것이고 지금 밖에 예, 지금 잠복 이동을 해봤자 다 뭐에 옵터버 옆에 있잖아요. 네, 위에 이동을 해봤자 정면 네. 뚫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일단 한번 보고 불멸자가 많을 때는 제3 예, 부하장을 다시 펼친 다음에 일꾼을 생산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시뻘건 그렇죠. 질러 저 같은 편 아니에요. 예, 네, 상대편 이렇게 적그가 만들어낸 거예요. 변신수죠, 변신수. 네. 예, 저 옵저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본진한 쪽을 볼 수 있는 건데 야 아, 아니에요. 다쳤어요. 아닌데요. 네. 이것은 이재동 선수 다 보여요. 로컨데 다 보이는 겁니다 지금요. 옵저버가 네, 그 잠복 이동을 해서 상대방이 불멸자가 적을 때 뚫어버릴. 네, 이건 안 돼요. 네, 이건 안 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소마 소망입니다. 반짝.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데 네. 이건 아닌데요. 이거 꿀꺽기였다. 그 어쨌든 여기까지는 뚫어버려야 되거든요. 네, 네. 아무것도 못합니다. 역장에 다 썼는데. 예. 돌파 우벽 다짐으로 들어가다가 많이 녹았습니다. 명령에 이러는 와중에 증폭 활용을 해가면서 프로토스는 자원이 이제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잃었었던 탐사정들 다 복구했죠. 게다가 로봇공항 시설 아까부터 계속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제 관측선 어느 정도 찍었겠다. 불멸자 찍어가지고 다시 한번 공격 오면은 멀티가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안마랑밖에 없는 네. 적 입장에서는 못 막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광전사 한번 소환해서 예. 흔들고 그런 다음에 앞서서 예, 상대방의 진한 향을 풍기는 그런 예, 매성 러시를 했었는데 이제는 3멸자 네. 예, 3개의 불멸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러시를 가고 파수기가 무려 10개 있습니다. 네. 무한 역장으로 바퀴는 현재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현재로선 아무것도 근데 없어요. 근데 이재동은 네. 제주도는 꿈도 못 꾸고 계속 온리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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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리바퀴예요. 예. 그럼 뻔하게 대처가 되죠 지금요. 그렇죠. 그 바퀴의 극상성을 가지고 있는 불멸자가 충원될 수 있는 자원력이 계속 지금 추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불멸자 유지하고 파수기 이런 식으로 많으니까 아 연결체 하나 더 소환해서 아, 조금 더 부유하게 가도 결국 이제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부족한 게 없어요. 네. 저그 멀티 있는 대로 다 깨고 이제 저그 입장에서는 허겁지겁 그 부화장 늘릴 만한 이런 그 시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저그 입장에서는 다른 테크트리 유닛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그가 이려면 가스가 적어도 비축돼 있는 가스가 800에서 1000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동기탑에서 예, 뮤탈리스크가 나오면서 흔들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면 역전의 시나리오 이 가시촉수를 믿고 한 번에 일발 역전을 노릴 수가 있긴 한데 7시를 지킬 수가 없고 언덕에서 막으면서 뮤탈리스크가 변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절대 안 들어올 본진 쪽에 가시촉수 썩고 역전 같이 갈게요. 4불멸자 네. 이거는 바퀴는 이게 가능성이 퍼센테이지가 1%도 안 돼요. 네. 병력 이제 완전 디스패터즈 50만수죠. 조세의 탈출입니다. 토끼머리입니다. 네. 토끼머리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왼쪽에 네. 불멸자 아래쪽에 불멸자 예, 두 개의 불멸자씩 반반 나눠놔서 아무데도 갈 수가 없네요. 바퀴가 시간 못 끊어지면 스파이어 이후에 뮤탈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 지상 밀어버리면 끝나거든요. 예, 지상 밀어서 지금은 뭐 프로토스가 워낙 공굴리기를 잘해서 지금은 계속해서 가시촉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네. 결국 가시촉수에 의존을 하면서 자원을 낭비하는 네. 것도 일단 정면은 이게 못 막아요. 네, 이제도 선수 가시촉수가 아무리 있어봤자 불멸자 앞에 장난감이고 네. 일단은 정면을 뚫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 이쪽은 자수가 기지막국에도 불멸자 정면 입구 뚫기도 불멸자 탈대 있어요. 조금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해서 결국 가시촉수도 중장갑인데 불멸자는 그런 중장갑 네. 킬러입니다. 그렇습니다. 두꺼운 애들, 비싼 애들, 센 애들 다 깨요. 급 뚫렸잖아요. 불멸자. 정윤종 잘하네요. 네. 센스 좋네요. 판단력 좋습니다. 네. 기가 막히게 침착하고 그 상황에서 병력을 살린 다음에 본진을 막아내고 차원 공간계를 통해 역장으로 시간을 보는 최유재. 진짜 SK 시간 없다고 그렇게 이런 저런 얘기 많았었는데 무슨 바로 2대빵 전번째 끝내버렸어요. 왜 엄살을 보낸 건지 모르겠네요. 그런 만큼 너무 잘합니다. 야, 정윤종 선수는 진짜 뭐 연습할 때 봤던 것보다 지금 방송 무대에서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침착하고 이재동 선수의 빈집 그 다음에 앞마당 쪽을 내주면서 본진아 쪽으로 유닛 아끼는 플레이까지는 좋았습니다만 반대로 이재동 선수는 상대방 빈집에서 얻은 게 거의 없습니다.